날이 춥다. 춥고 캄캄하네. 법정 대리인을 바꾼다고? 네. 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의결권이 다 이사장님께 위임됐겠네. 경영권 싸움이야? 경영권 방어예요. 이사장님에서 누구로 바꾸게? 형으로요. 제국그룹 변호인단 중에 나랑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알지만 그래도 부탁드려요. 현재로선 저희 그룹 변호인단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임시 주총 전에 반드시 법정 대리인 바꿔야 해요, 어머니. 제 변호인 맡아주세요. 회장님 지분이 13.6에 이사장님 원래 지분이 4.7. 회장님 형제분들 토탈 5.2, 합이 23.5%입니다. 사장님과 타니 지분 23.1에 제국홀딩스 보유한 5.37을 합치면 약 28.5%고요. 관건은 아버지 사람들이 관리하는 차명주식 4%, 외국인 지분 19%, 국내 주주들이 가진 25%를 어떻게 나눠 가지냐겠네요. 그중 사장님 우호 지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일단 아버지 사람들부터 만나보죠. 다 아버지 사람들이라면서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와요? 의리와 실리 사이에서 실리를 선택한 모양이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과 20년입니다. 와야죠.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른 모양입니다. 잘 오셨어요. 후회되시는 일 없도록 죽어라 애써볼 생각입니다. RS 이 대표님까지 참석해 주시니 마음이 한층 가볍네요. 전 아직 안 정했어요. 어느 편에 설지. 제가 서고 싶은 쪽은 김 회장님 반대편인데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반대편인지 아님 김 사장 쪽이 반대편인지.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 어제 낮에. 의식이 없으신가 봐.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어느 병원에 계시는데? 타니 병원에 없어. 우리 아빠랑 같이 출장 갔어. 출장? 열흘 예정이래. 해외 주주들 일일이 만나서 위임장을 받아와야 하나 봐. 회사에 무슨 일 생긴 거야? 그래 보였어. 아빠 표현으론 출장이 아니라 참전이래. 지금쯤 비행기 아니겠다. 떨리니? 조금요. 네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알고 있지? 네. 저는 곧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르는 어린 소년이자 회장님이 특히 사랑하시는 어린 아들이죠. 맞아.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사인을 받아내는 일이니까. 아버진 이런 전쟁을 어떻게 20년을 하셨을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좀 자도 스케줄이 만만치가 않다. 연락 못하고 가서 미안. 이거 갖고 싶었던 그 부엉이 맞지? 데려왔으니까 용서해주라. 전화 못할 수도 있어. 출장 가거든. 나 없다고 바람피고 그럼 죽는다. 다녀올게.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차 한 잔. 구속 수사될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자진 출두하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그 누구도 믿지 말고 호텔 관련해선 부사장 딱 한 사람만 믿으면 돼. 나한테 전할 말이나 누군가 네 의견을 구할 때는 반드시 최변에서 통해서만 얘기하고. 알아들어? 만약 내가 빨리 못 나오면 고모네 집으로 가. 혼자 집에 있지 말고. 알았어? 나 없다고 네가 하던 주방 업무 팽개치지 말고. 빨리 나올 테니까. 먹어. 다음 뉴스입니다. 최동욱 호텔 제우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이날 최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인... 아버지. 앉아요. 박 변호가 이 변호 법원 들어가느라 못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아버지가 왜 변호사를 일곱이나 쓰는지 알아요? 아버지 걱정은 우리가 하니까 영덕우는 걱정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면 돼요. 학교 잘 다니고. 호텔은 당분간 부사장 체제로 갈 거야. 호텔도 걱정 안 해도 돼. 네. 아, 아버지가 전해달라셨는데 룰은 있어야 한다고. 반칙은 안 된다고. 왜 그래? 누군데? 최영도. 최영도? 너 괴롭혔다는 놈? 아, 제가 걔야? 그 호텔집 아들? 왜 왔어? 아직 괴롭힐 게 남았어?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하단 말 하고 싶어서 왔어.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정말 미안했다. 네가 사과도 할 줄 아는 애라는 게 놀랍지만 네가 정말 나한테 미안하다면 평생 죄책감 느끼며 살아. 그래, 그럴게. 난 네 사과 안 받을 거야. 영원히. 다신 찾아오지 마. 가자. 네가 없는 서울은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춥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동욱 호텔 제우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이날 최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방금 뉴스에서 영돈의 아버지를 봤어. Nice to see you again, Steve. Same here. So this is Kim Chairman's second son. You told me so? Yes. Nice meeting you. Nice to meet you. 온 국민이 보는 뉴스에서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건 어떤 무게의 불행일까? 아이 just sign here? Yes. Chairman Kim will be pleased. I wish you the best of luck. Thank you.
모두에게 동경의 대상인 그 세상 속에서 너와 영도와 아이들은 얼마나 다쳤을까. 매일 아침 1등으로 학교에 도착하다 보면 시체 보존선을 그리고 있는 누군가를 가끔 목격하게 돼. 많이 놀랐어.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어느 날은 효신 선배였다가 어느 날은 예솔이었다가 어느 날은 언제나 밝기만 해서 상상도 못했던 명수였다가 또 어느 날은 라엘이기도 했어. 그리고 오늘은 영도였어. 모두가 범인임을 알고 나서부터였을까? 나는 전처럼 마냥 아이들을 부러워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어. 너도 이른 아침 혼자 저 시체 보존선을 그려본 적 있을까? 감사합니다.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혹하거나 너무 슬프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다치는 것뿐이지는 않게. 신청 깨고 있지 지금. 이 가만히 있어. 미스터 제, the choice is you. Boss, come join us, please. 그 무게들이 부서져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보고 싶다, 김탄. 다녀왔어요, 아버지. 상태 많이 나아지셨어. 뇌부종은 가라앉기 시작했대.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을 못 정한 사람도 있고 편들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꽤 많은 주주들이 위임장에 사인을 했습니다. 탄이 역할이 컸고요. 먼 길 다녀오느라 수고했다. 한국 상황은 어땠어? 예상대로 아버지 헤이만이 주주총회에 상정됐어. 만약 가결되면 제국그룹의 주인이 바뀔 거고 끝도 없는 긴 재판이 시작되겠지. 뭐가 됐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게. 집도 비워두지 말자. 아버지가 안 계실 땐 우리가 집을 지켜야 해. 같이 들어가자.
할 얘기가 있어. 네가 영도 좀 만나야겠다. 사이 완전히 틀어진 건 아니지. 최 대표 지금 검찰 조사 중이야. 주청엔 못 올 테고 의결권을 영도가 위임받으면 될 것 같은데. 만나볼게.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 최 대표님 구속되더라도 호텔 제우스랑 하기로 한 사업은 끝까지 같이 가죠. 내가 사장으로 있는 한은 지킬게. 일 열심히 하네, 차은상. 회장님은 아직 안 깨어나셨어? 주주 쪽에는 열리는 거야? 출장 갔던 일은 잘 됐어? 나 바람 안 폈어. 나 불쌍해지니까 되게 다정하네, 차은상. 그래서 말인데 나 손잡아주면 안 돼? 야, 손을 힘으로 잡는 게 어딨어. 마음으로 잡아야지. 난 마음도 힘이 세다. 왜? 가만히 있어. 걱정 많이 했지. 미안. 잘 이겨내 볼게. 보고 싶었어. 힘내, 김탄. 이런 시기에 내 문제로 찾아와서 미안하다. 주주총회 관련이야. 아버지 해임은 상정됐어? 어. 이사장님이? 어. 엄마는 없으나 마느나 문제구나. 도와줘. 우리가 친구는 못 돼도 언젠가 이 일은 반드시 갚을게. 지금 갚어. 내가 그동안 네 어머니한테 못할 말한 거 이걸로 보상하는 셈 쳐. 직접 올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 위임장만 보내줘. 아버님은 괜찮으시냐? 네 걱정이나 해. 걱정을 해줘도 지랄이야. 고맙다. 가. 나 설거지하러 가야 돼. 설거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고작 설거지가 다니까.